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에 TV 좀 보고 뉴스 좀 보다가 좀 어이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켰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요즘 그, 위스키 관련 유튜브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애 위스키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페이크고, 그냥, 오늘 저녁에 좀 전에 이제 와이프랑 와인 한 병 먹고, 또 조금 더 뭔가 땡겨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그, 미국 버번 위스키죠. 러셀이라는 제품인데, 제품이 정말 달달해요. 달달해서. 제가 술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생각이 나서 이제 한 잔 탁, 이렇게. 동그란 얼음에 이렇게 한 잔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참 어이없는 뉴스가 또, 예, 이런 참 초딩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당사자가 성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뉴스에 나왔던 그 제품은 아니지만 비슷한 제품입니다. 바로 베레타. 이걸 마루이 M9A1이라는 베레타고 칼라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걸 샀대요. 사가지고 뭐 인증. 아무튼 DC 인사이드의 갤러리에서 뭐 그런 이제 인증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에어소프트 관련 범죄에 대해서 너무 이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좀 비유를 하면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에어소프트건이 이렇게 칼라파트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구매하고 나서 이 칼라파트는 떼고 구매를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이 에어소프트건을 이 대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렇게 꺼냈다가 경찰한테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만큼 이 에어소프트 관련 범죄를 거의 실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총기를 허용하는 국가라서 그런 게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에어소프트 당연히 실제 총기를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에어소프트 관련 이 에어소프트 장난감 총이죠. 흔히 장난감 총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에 악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좀 이거는 좀 과격한 수도 있는데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에어소프트건이지만 실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에어소프트를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컬렉터들 수집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장난감 총도 조금 이렇게 좀 커스텀을 하고 외형을 조금 이렇게 웨더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보면 칼라파트 떼고 있으면 이게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칼라파트를 하는 거고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히 처벌은 저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말 나와서 하는 얘긴데 뭐 우리나라가 에어소프트 관련 법규가 0.2줄이잖아요. 0.2줄, 0.2g 탄, 6mm 0.2g 탄 기준으로 0.2줄인데 뭐 솔직히 뭐 예전에 악법도 법이라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바꿔가는 조금 더 이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혼자서 이렇게 혼술 안주도 없이 깡으로 혼술 이렇게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에어소프트 관련 법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한테 이런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살짝 이렇게 취기가 좀 오른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칼라파트는 뭐 저는 요즘 달고 있으니까 오히려 칼라파트가 없으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당연히 칼라파트는 있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탄소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00fps 450 정도, 한 2줄 정도는 풀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 제가 2줄에 2줄 정도라고 했냐고 하면 뭐 1줄만 돼도 게임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당연히. 근데 2줄 정도라고 하는 기준은 솔직히 0.2g 탄을 밖에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가 0.2g 탄 이상을 쓰게 되면 그게 불법이에요. 에어소프트건에 넣고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중량탄이라고 하는 0.23탄, 25탄, 뭐 30탄, 0.30g, 0.4g 탄 이런 탄을 쓰면은 불법이에요. 근데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은 상당히 집탄이 좋죠. 또 그 회사들에서 나오는 총들이 그 0.2g 탄 기준으로 탄속은 재고 있지만 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중량탄을 써야지 어느 정도 호법이 걸리면서 집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0.3에서 0.4g 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한 2줄 정도까지 탄속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게임할 때 한 0.3g 탄 솔직히 게임할 때 0.3g 탄보다는 한 0.28탄, 저는 28탄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30에서 40m 교전을 할 때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아주 그 집탄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엄청 재밌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률 방송에서 그 전인범 장군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훈련 때도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한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훈련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에어소프트건 중에 이거, 아이고, 그러고 옆에 한 자루 있네요. 요 GBLS TAS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저희 지인 총인데 이거 뭐 빌려가지고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제가 갖고 있네요. 이거 맨날 까먹어요. 갖다 준다. 예. 그 GBLS TAS가 흔히 트레이닝 웨폰이라는 요런 그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생산을 한 총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실제로 빌려서 뭐 간단하게 몇 번 정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렇게 오래 사용을 해보지 못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가스 GBB 라이플을 가지고 이렇게 군경에서 훈련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가스 기하율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동건인데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면서 실총에과 같이 동작하는 방식들 기준으로 보면은 다스가 트레이닝 웨폰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레이닝 웨폰으로 이렇게 훈련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0.2g 탄은 솔직히 좀 오바거든요. 0.2g 탄으로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0.3g, 4g 탄 가지고 탄속 0.3g, 4g 탄 기준으로 탄속 한 300에서 350 정도 맞추고 게임을 하면은 게임이 아니고 훈련하면은요. 안면 이리 보호구만 착용을 하면 몸이 맞으면 아파요. 0.2g 탄으로 뭐 300에서 350 정도 탄속만 맞아도 아픈데요. 아프니까 당연히 아픕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훈련이 됩니다. 집탄도 2, 30m CQB 상황에서는 아주 집탄이 그대로 꽂혀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꽂히는 정도로 집탄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실전 환경에서 훈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실총을 가지고 그러면은 BB탄 가지고 뭐 한 0.3g, 4g 탄을 가지고 탄속 한 350, 0.3, 4g 탄 기준으로 한 350에 맞추면은 맞으면은 헉 소리 납니다. 헉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전장비를 착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신체를 많이 다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군인이라든지 경찰 뭐 특수부대들이 훈련할 때 사용한다고 하면은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군경 특수부대들의 이 그레이드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남사들을 외위군들 이렇게 서울 시내 나가가지고 모아놓으면은 대포도 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총을 한 번씩 거쳐봤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에어소프트를 장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 국민의 국방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소리도 좀 해보겠네요. 제가 일단
와인을 일단 한 병 깠고, 위스키를 지금 이 두 잔째 마시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두서가 없이 얘기를 하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런 그 장난감 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일단 마루이는 아니에요. 확대시켜보니까 각인이 마루이랑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격발 단계가 아니고 안전에 딱 걸어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KJ웍스라든지 WE 베레타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KJ웍스 베레타는 한정 제가 오디색으로 갖고 있는데 그 각인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WE가 아니면은 뭐 진짜 실총일까요? 그런 놈들은 잡아가지고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나이가 어리든 작든 상관없어요. 옛날에야 뭐 청소년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면은 뭐 이렇게 법에 테두리에서 좀 이렇게 많이 완화되게끔 이렇게 훈방 조치나 했지. 요즘 중고등학생들 엄청 영악한 친구들은 영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이렇게 뭐 봐줄 게 아니고 청소년이든 뭐든 그 애들도 다 자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면 그만큼 죗값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술을 먹고 있지만, 제가 술 정말, 개인적으로 술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 와인하고 위스키 이렇게 한두 잔 이렇게 먹는 거에 좀 맛들려가지고, 아무튼 요즘 좀, 요즘 좀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두서없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아무튼, 썸네일에서 좀 어그로성이 있었지만, 저도 조회수를 먹고 사는 이 유튜버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에어소프트 관련 법률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에 맞게끔 조금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신 조건이 그거죠. 이런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과 같이 강력지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코로나 뭐 자가격리 대상자라든지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위반을 하고 밖에 나가가 돌아다니면은 뭐 벌금 2, 30만 원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벌금 몇 천만 원씩 물려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범죄의 이 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뭐 처벌이 약하고 뭐 대기업 재벌들 자제들이 뭐 마약을 해도 뭐 불구속 처벌이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빵 훔쳤는데 뭐 징역 2년 3년 받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맙시다. 예. 쉴 데 없이 허세 부리면서 이상한 사진 찍어서 누구 죽이러 간다 막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밌게 안전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자기만의 재밌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렇게 영상에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리뷰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리뷰도 좀 많이 못 찍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은 좀 일찍 잠을 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Yeah!